동고는 인물리키 일본 여배우 이케다 엘라이자 편 2부입니다. 이케다 엘라이자 편은 2부 필모그래피 1부 데뷔부터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내용 3부 CM 모음으로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케다 엘라이자는 나무위키 위키페디아 한글 위키페디아 일본어 세 군데 모두 내용이 거의 없거나 짧아서 간단한 여담들은 1부 내용에 있으며 2부는 필모그래피 내용만 있습니다. 요청권이 많아 더 오랜 시간 찾지 못해 죄송합니다. 필모그래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필모그래피입니다. 고교 데뷔에서 소프트볼부 후배 역으로 조연인 타케모토 역, 절규학급에서 조연인 마스다 아야카 역, 모두 초능력이야에서 히로인인 히라노 미유키 역, 늑대소녀와 검은 왕자에서 테즈카 메고 히메 역, 리라이프에서 카리우 레나 역, 트리걸에서 시마무라 카즈미 역, 가볍게 인사해줘 키스에서 주연인 키시모토 안 역, 이토군 A2E에서 아이다 사토코 역, 체리보이즈에서 샤크 후에코 역, 옆자리 괴물군에서 나츠메 아사코 역, 룸세탁에서 주연으로 야쿠모 미코 역, 써니 강한 마음 강한 사랑에서 나나 역, 억남에서 아키라 역, 홍콩 영화인 하룻밤 재성명에 출연, 네기 케구루이에서 모모쿠의 키라리 역, 사다코에서 주연인 아키카와 마유 역, 2020년 3월 20일 개봉 예정인 한번 죽어봤다에서 아카네 역, 2020년 6월 19일 개봉 예정인 속이는 그림의 송곳니에서 조지마 사키 역, 영화에는 총 18편에 출연했습니다. 다음은 TV 드라마 필모그래피입니다. MBS의 JK는 설력에서 명동원 아카네 역, 후지테레비의 시부야 레이초케에서 주연인 하루 역, NHK 히로시마와 NHK 종합의 히로시마 8.6 드라마 프로타키 대장 고향으로 돌아오다에서 레나 역, MBS의 포크아시와 밤만 있으면에서 아리카와 아야코 역, MBS의 이토군 A2E에서 아이다 사토코 역, 후시테레비의 아이 나랑 그녀와 인공지능에서 사쿠라이 모모 역, TV 아사히의 한가한 JD 미타마유 오늘밤 나랑 우승하지 않을래요? 에서 주연으로 미타마유 역, 스트리트 와이즈 인 원더랜드 사건 쪽이 내버려 두지 않는 탐정에서 하루 역, 카나가와발 지역 드라마인 R134 쇼난의 약속에서 히로인인 아마노 리사 역, 후지테레비의 아우토보쿠에서 히로인인 시오리 역, TV 도쿄의 투어리스트 제2화 타이베이 편에서 히로인인 츠노모리 호노카 역, MBS의 룸세탁에서 주연인 야쿠모 미사코 역, TV 도쿄의 디자이너 CV 나오토의 휴일 제3화에서 효가와 유메코 역, TV 도쿄의 두 개의 조국에서 이모토 히로코 역, MBS의 개구리 시즌2에서 모모하미 키라리 역, MBS의 왼손잡이 엘렌에서 더블 주연인 야마기시 엘렌 역, 총 16편의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다음은 번역이 이상한데요. 배달 드라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도 웹으로 보는 드라마이지 싶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께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웹 드라마로 명칭하겠습니다. 웹 드라마 필모그래피를 보겠습니다. VAP의 여름방학 따위 필요 없어에서 오오키도 아이코 역, FOD의 시부야 제로 초매에서 주연인 하루 역, FOD의 나는 마리속에서 주연으로 요시자키 마리 역, FOD의 컬러즈에서 시오리 역, 파라비의 투어리스트 제2의 타이베이 편에서 히로인인 추노모리 호노카 역, 넷플릭스의 플라워즈 영어 버전에서 모모타 나츠메 역, 총 6편의 웹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음악 프로그램에서 사회도 맡았었습니다. 2018년 4월 21일 NHK BS 프리미엄의 더 커버즈에서 사회를 맡았습니다. 버라이어티 프로에도 출연했습니다. 2009년 10월 4일부터 2010년 3월 28일까지 도쿄방송의 넥스트 프린세스, 2015년 7월 TBS의 썬데이 재팬에서 부정기 출연, 총 두 번의 버라이어티에 출연했습니다. 세 번의 무대와 두 번의 라디오 게스트 출연, 인터넷 텔레비전 2회, 인터넷 방송 1회, 뮤직비디오 6회, 그리고 다양한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패션쇼는 도쿄 걸즈 컬렉션의 패션쇼 13회에 출연하는 등 총 34회에 참여했습니다.
니콜라 잡지에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캔캔 잡지에서 2013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성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카탈로그도 두 번 참여합니다. 2011년 니센 푸띠베리 한여름호와 2012년 세실리와 큐팝 보무에 참여했습니다. 악곡 참여도 1회 하고 영화 기획, 원안, 감독으로 2020년 개봉 예정으로 한 작품을 진행하고 있으며 잡지 연재 1회, 도서 2권, 사진집 1권, 달력 3개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부 마지막으로 수상 경력을 보겠습니다. 2009년 니콜라 모델 오디션에서 그랑프리, 2015년 베스트 스타일링 어워드 2015에서 청소년 부문, 2016년 아이 오브 더 이어 2016에서 모델 부문으로 총 3번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없이 넘긴 항목들의 경우는 찾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듯 해서 미리 제외시킨 부분입니다. 악곡 참여나 도서 등은 찾기가 어려울 듯 하고 특히나 패션쇼는 다 찾을 수가 없을 듯 합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듣는 인물위키 이케다 엘라이자 편 2부 필모그래피를 마칩니다. 다음 편은 이케다 엘라이자 3부 CM 모음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요청은 언제나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배우를 요청해주세요. 한 배우의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청권 제작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류 듭니다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